Times. 네, 빈약한 장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극복한 시그니처 기타입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전 이거 아까 보자마자 야, 이건 그냥 갖고 싶다. 뭐야?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제 사실 막 이런 거가 조금만 삐끗 잘못해도 되게 촌스럽고 유치하고 막 조잡하고 막 이럴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그 모르겠어요. 이것도 분명히 이제 과하고 조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뭐 취향 따라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거 딱 봤을 때 색감이나 이 구성이 그 이 바디의 색감과 이 그림의 파스텔 톤과 이런 구성이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오, 야, 이거 좀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디자인적으로는 저 상당히 마음에 든 기타입니다. 야, 좋네요. 좋습니다. 근데 역시 이 뮤직 마스터 기타로는 뮤직이 마스터가 안 되고요. 뮤직 마스터 기타로 뮤직을 마스터 할 수 없고 재즈 마스터로 재즈 마스터 할 수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시그니처냐면은 바로 팝스타 숀 멘데스의 시그니처입니다. 이 시그니처, 그러니까 숀 멘데스는 뮤직을 마스터 뭐 사실 거의 마스터 했다고 봐야죠. 그 정도면은 일단 뭐 탑스타로서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이미 마스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숀 멘데스 98년생이에요. 98년생. 세상에 건우보다도 한참 어려요. 98년생. 유튜브 조회수가 20억. 네, 저 깜짝 놀란 게 얘가 15세 때 무슨 어디다가 이제 유튜브 그 커버 영상을 올린 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17세 때 데뷔를 했는데 그 워낙에 이제 그때부터 그 데뷔를 하기 전부터 이미 팬덤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미 마스터구나, 마스터. 이미 팬이 많은 걸로 막 몇 위 안에 드는 막 그 정도의 이제 인기를 구가하다가 그래서 왜 저기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인스타에 그 예, 이렇게 베리파이드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는 거. 이 사람이 맞습니다. 예. 계정 인증이 있는데 예. 그게 데뷔도 하기 전에 그냥 그 레코드 회사랑 계약 한 날 바로 계정 인증이 떴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부터 이미 데뷔하기 전부터 어마어마한 세간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천재소년이네. 준비된 스타다. 이 친구가 13세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뿐만 아니라 뭐 노래도 워낙 잘하고 거기다가 작곡이 기가 막히죠. 운동도 많이 해갖고 뭐 몸도 좋아. 키 187이더라고요. 키 커, 잘생겼어, 젊어, 음악 잘해. 뭐 다 가졌지 뭐. 팬마스터구나. 팬마스터. 네, 난리 났죠. 네. 그리고 그 세뇨리타라는 그 곡이 또 엄청 히트를 쳤는데 거기에 나왔던 카밀라 카베요와 아직도 연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또 세계 커플로 굉장히 화제를 낳았었던 그 또 화려한 네 경력이 있습니다. 카밀라 카베요. 카밀라 카베요가 또 이제 세뇨리타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그 뮤직비디오 안에서 엄청 되게 뭐랄까 매력적이고 섹시하게 나와요. 키가 또 키책이 둘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약간 그 뭔가 연인으로서의 그 모양이 너무 예쁘니까 그때부터 열애설이 솔솔 나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대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지금 그 숀 멘데스의 계정에 가보면은 일단 조회수 20억짜리 트리디우 베러라는 곡이 있는데 여기 조회수 20억이고요. 그리고 지구상 인구 3분의 1이 봤던 얘기하자. 그렇죠. 스티치스라는 곡이 13억. 그리고 카밀라 카베오와 함께 했었던 세뇨리타가 12억. 그리고 그 밑에도 10억, 4억, 4억, 3억, 2억, 1억, 1억. 억소리 나네요. 진짜 조회수가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그 한 번 볼 때마다 1원씩만 낸다 그래도 1억 원이잖아. 와,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엄청나. 숀 멘데스 일단 저기 팔로워가 2760만 명이고요. 정보를 보니까 총 누적 조회수가 야 읽을 수가 없어요. 120. 와 진짜 총 조회수가 98억 3,394만 3,771회인데 이게 유튜브 조회수가 사실 뭐 조회수당 이런식 나오는 게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좀 다르고 또 그거보다 좀 더 오히려 조회수가 더 많아지고 지역이 이제 그쪽 지역이고 이러면은 조회수가 1원 하나당 1원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100억이 가까이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누적 유튜브 수익이 그냥 조회수로만 단순 계산해도 1,200억은 된다는 얘기야. 네. 앨범 판매 하나도 안 하고 이 유튜브 조회수로만. 리뷰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현타가 싹 오네요. 그 사람이 쓰는 기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가 이 시그니처 있는지는 아나 이 사람. 자,
지금 빈정상한다. 아, 그러게 네. 진짜로 이 지금 23살인데 네. 만으로 지금 몇백억 번 사람을 또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거 몇백억 번 사람한테 이거 뭐 129만 원짜리 뭐 이거 뭐 팔아가지고 뭐 야. 그렇습니다. 갑자기 현타가 시기 오네요. 자, 129만 9천 원에 가격을 가지고 야,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100cm, 무게는 3.09kg, 두께는 37+2mm, 12프렛 때는 76mm입니다.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C쉐임 4개입니다.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헤드머신은 신세틱 본더시고요. 젊은 사람이 참 사인 무성의하게 한다. 사인 마 이렇게 네. 막 얼마나 많이 해줘야 되겠어요, 사인을. 자, 너트는 42mm 신세틱 본넛이고요.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형태인가요? 통넥인가요? 통넥입니다. 통넥이군요. 네, 통넥입니다. 네, 통에 스컹크라인이 뒤쪽에 예. 들어가 있는 그러네요. 형태고요. 예. 지판 곡물 반지름은 9.5인치 241mm, 예. 스케일 빈티지하네. 길이는 쇼스케일입니다. 24인치 610mm. 예, 네, 하관이 네, 짧아. 네, 짧게 되어 있고. 자,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브릿지는 텍스맥스 싱글콜 스트랩 픽업 그리고 넥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2 험버커가 장착이 요거, 되어 있습니다. 팝한 구조네요. 아주 네, 잘했어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6세드 스트링 스루바디, 스트랩 하드테일, 벤트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 픽업 셀렉팅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싱글, 험싱, 다 험. 네. 그렇군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뭘 들어봐. 150볼트. 나 이거 참. 잘 어울리는데요. 마샬로 복습하겠습니다. 텍스맥스 소리 많네. 리스트
마샬 게인 좀 튕겨 주시죠. 야. 이제 튕겨 볼까요? 예. 험버커로 튕겨 주시죠. 아, 이게 싱글이구나. 아, 네. 이거 한번 보고. 이게 막 그렇게 막 하드하게 잘 안 되네. 와, 이게 뭔가 락 하려면은 좀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네요. 브릿지로 놓으면은 개인이 될 먹고, 넥으로 넣으면 돌돌돌돌거리고. 그러니까 뭐 신경을 이 용도는 할...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샌 멘데스가 메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숀 멘데스가 그 팝적으로 쓸 때도 되게 막 약간 완전 개인도 잘 안 쓰고 똥똥똥똥 막 이런 싱글 노트 막 쓰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을 때 하드락이나 이런 개인 하이게인은 쓸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자, 트리츄베러의 기타가 뮤직마스터예요. 기타 원래가 뮤직마스터니 아, 그쵸. 되겠어요 그게? 아, 다 이런 거군요. 또 자, 이런 6545 요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숀 멘데스의 시그니처 기타 파운데이션 뮤직 마스터. 숀 멘데스 파운데이션 뮤직 마스터. 잘 들어봤고요. 확실히 조금 뭐 팝적인 그런 그 스트랫적인 사운드와 험싱의 픽업 구성에서 오는 그런 조합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하드락이나 조금 그 하이게인이 필요할 때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력적인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고요. 일단 외관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우리 누적 조회수 100억에 달하는 숀 멘데스의 기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부적처럼 가져가셔도 좋은 기타가 아닐까. 아, 좋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뭐 한 줄로 드리겠습니다. 좀 이게 기타가 좀 건방져요. 뭐 건방져요가 한 줄 평이 될 수는 없고요. 부럽습니다. 네, 부럽죠. 진심입니다. 부러워요. 동의 제청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부럽냐. 그렇죠. 네. 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네. 저는 디자인 마스터. 디자인 마스터. 네. 팬 마스터 뭐 이렇게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온갖 마스터. 100억 마스터.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스쿼드 한번 가동해 볼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사운드 22점, 가성비 13점, 편의성 13점, 디자인 16점 주셨습니다. 역시 디자인이 좀 높게 나오네요. 총점은 64점이고요. 따랑. 자, 저는 사운드 23점, 가성비 14점, 편의성 12점, 디자인은 제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19점 드렸습니다. 총점 68점. 자, 그래서 합계 평균은 66점입니다. 자, 이렇게 60점대 또 중반에 기타가 나왔습니다. 야, 진짜 70점 넘기 힘드네요. 쉽지 않아요. 이게 옛날 같으면 8점은 나왔을 텐데. 네. 예. 저는 아마 디자인 때문에 뭐 가산점 준다 뭐 이러고 막 구조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예전 점수 시스템이 뭐 하나에 꽂히면은 툭툭 튀어 올라가는 좀 문제가 많았어. 예, 그 막 커스텀 점 나오면 나 10점 주고 5점 주고 막 됩니까? 제가 뭐 5점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거의 그 정도 문제가 있었죠. 5만.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오늘 숀 맨데스의 기타를 시그니처. 보면서 네, 그냥 부러워만 하다 끝나네요. 야.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대단한 아티스트. 지금 저희가 아티스트 시리즈예요. 네. 이제 보면은 자, 2020 타쉬 술타나 시그니처. 이 여자도 한  5억 되는 거 아니야? 아, 타시 술타나는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네. 구독자 한 100만 명 정도 되고요. 최고로 그럼? 조회수를 올린 영상은 1억 정도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숀 멘데스가 워낙에 거대한 팝스타라서 그렇지 타시 술타나도 장난 아니에요. 아니, 타시 술타나처럼 매일은 안 올릴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럼 뭐 하냐, 얘네들. 아, 조회수 300이 뭐야 이게. 아니 뭐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야지 뭐, 볼 거 아니야. 뭐 더블 타임스 트리플 타임스 해봤자 뭐 안 올라. 야, 댓글만 쓰면 상품 주는 데가 어딨냐. 야, 샘 숀 멘데스 가서 봐봐 뭘 줘 주긴. 표사라고 이메일이 나오지. 야, 이러니 안 오지. 자, 다음 시간 댓글만 달면 상품 준대니까. 야, 핑크라도 하나 가져가라. 야, 야, 다음 시간에는 네. 네, 최고 조회수 1억 뷰에 빛나는 네, 타시 술타나 시그니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힘이 되냐 이게?